생생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생생정보통 4월 11일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 그 운전하고 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맑은데 비가 갑자기 후두둑 떨어지고요. 따뜻할 것 같아서 나갔는데 제가 워낙에 가녀리다 보니까 바람에 날아갈 뻔했어요. 이거 뭐 변덕? 바람이 그냥 쌩쌩 불죠. 네. 지금 사실 제일 힘든 건 우리 꽃들입니다. 꽃 피우려고 한참 꽃봉을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세니까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곳들에서는 꽃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많으시다. 원대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부터 여의도에는 벚꽃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빨리 봄꽃이 활짝 펴가지고요. 진짜 따뜻한 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날이 갈수록 왜 기승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유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밀착 취재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청을 받으면 사라지지 않는 저당 사기가 최근 급증하는 신종 피싱 사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한국에 사람을 너무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편리하게 만드는 사기가 너무 쉽게 만드는 거예요. 갈수록 진화되는 피싱 사기의 실체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보이스피싱 일당 9명이 검거됐습니다. 제작진은 해당 경찰서를 찾아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군이었죠. 주로 이제 보이스피싱하고 메신저 피싱이었는데요. 금융기관, 수사기관 사칭한 거라서 피해자들 한 880여 명으로부터 한 7억 5천만 원가량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억대예요.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건네받은 대출 서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작진은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검찰청 신사장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이름이랑 알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대통령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포 상담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시고요. 네, 거기 나의 사건 보기란에 들어가셔서요.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말에 당황한 나머지 시키는 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는 피해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해야 했지만 별다른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뭐 수사기관이다, 국정원이다, 경찰청이다 이러면.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 있던 600만 원을 순식간에 인출해갖고 600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와, 그럼 1200만 원인데.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사기를 일삼는 불법 피싱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취재하던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보잖아요. 아, 전에 하셨다고. 저 좀 만나 뵙고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보이스피싱. 오랜 설득 끝에 전직 보이스피싱범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멘트 있잖아요. 멘트가 전선에 나와서 돌고 하면은 멘트에 나오는 게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 쓰는 거죠. 그만이죠. 그리고 멘트를 돈 얼마 주고 사고 은행을 하든 경찰을 하든 검찰을 하든 똑같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박창식 수사관입니다. 피싱도장이 불법 거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고객팀의 오이신 대리입니다. 혹시 통장이 불법 거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락처나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시나요? 정말 헷갈립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한 직장, 직장에서 뭐 하는 거. 가족 사항에 뭐, 딸, 손자, 아들, 마누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이, 총 복사본. 통장 계좌번호. 뭐 이 정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없네요. 주민등록 사본. 원한다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저런 걸 다 저쪽에 알고 그가 입수한 개인정보들은 그렇죠.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통장에 24명 들어있어요. 치면은 하루에 10장 정도 치거든요. 이거 쳤을 경우에 하루에 한 20명은 나와요. 아무리 못해도 20명은 나와요. 치밀한 각본에 의해 진행된다는 보이스피싱. 전직 사기범의 말처럼 사람들은